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올해 돼지떼들을 초운세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래도 나쁘지도 않고 올해 기운이 참 많은 해운년이고 인연이 또 있어갖고 의외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 해운년이 되고 주위에 기인이 있어갖고 기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또 반면에 갑자기 뭐 누가 나타나서 귀인이 나타나서 뭐를 도와준다 그럴 시기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 성급히 결정을 하든가 투자 같은 거를 했을 때 속 썩는 일이 생기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26살 돼지띠? 아, 올해 뭐 좋아요. 그렇게 뭐 나쁜 운은 아니에요, 올해가. 그래서 올해는 이동수도 없고 변동도 없고 그렇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은 좋고 돼지들이 뭐 일단은 뭐 타고난 그 사주에서 재물복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38살 돼지띠들이 작년에는 너무 좋았죠. 2019년도에는. 근데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올해도 하여튼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올해 뭐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50살 돼지띠들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. 50살 돼지띠들도. 그래서 내년에는 참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또 62살 이해생 돼지띠들이요. 자기만 많이 알아달라고 그래. 직성이 아주 강해갖고 여자분들은 뭐 여자라고 해서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좀 삐지는 것도 많고 좀 고지식한 면이 많지. 그래서 올해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74살 정혜생 돼지띠 가지신 분들은 뭐 연세가 이제 연만하시니까 건강만 좀 잘 챙기면은 될 것 같고요. 그러는데 이제 거의 돼지띠들이 올해가 4월 윤달이 한 달이 더 있어요. 원래 돼지띠들이 3월, 4월이 안 좋아요. 그런데다가 윤달 한 달이 더 있으니까 이제 90일이 되지. 세 달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세 달 동안은 좀 신경을 쓰고 건강 이런 거 챙겼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거가 쌓일 수가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수가 있으니까 좀 휴식을 많이 취했으면 좋겠어요. 후반기로 이렇게 보는 게 다섯 개의 색깔 있잖아요. 나오는 색에 따라서 다 틀리죠. 이거는 제일 좋은 거 제수끼고 요것도 좋아요. 이제 요거는 보편적으로 제수끼라고 해서 제일 많이 뽑으면 제일 좋은 거고 요 하얀기는 그 집안에 공들이던 할머니가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거를 많이 뽑아요.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요 노란기는 우리 같이 제자들 같이 이 평민인데 제자들처럼 신기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길을 많이 뽑으시고 그다음에 요 이제 녹색기는 집안에 청춘 조상들이 있으면은 요게 또 뽑히고 그다음에 요 남색기는 또 장군줄로도 보고 그다음에 대감줄로도 보는데 요런 색의 그 대감님 옷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이렇게 모셔놓는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오반기 점이 잘 맞아요.